계산하러 간대. 혹시 정답. 어제 이제 아 일단은 그 연두 누나랑 꽃핀이랑 원래 친했어 아프리카 때부터. 그리고 후주 누나는 요걸 한번 만나면서 친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연두 우리 한번 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 다 같이 보자 해서 꽃핀이랑 연두 누나를 이렇게 딱 초대하고 누구 더 부를까 했는데 이제 후주 누나 더 불렀지. 처음 일단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8시 약속이었어. 8시 약속인데 그 머리 아침 딱 나오는데 머리 존나 지저분한 거야. 7시 반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7시 반에 머리 자르고, 제가 제일 막내였죠. 7시 반에 머리 자르고 이제 50분에 택시 타고 홍모로 가가지고 이제 모였지. 카페에서 모였는데, 일단 연두쿤이야 버스가 좀 늦어 버스가 조금 막혀가지고 좀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이 후주 누나 시킨 커피 하나 먹고 연두쿤 기다렸지. 와가지고 그 일단은 후주 누나가 예민했어. 배고파서. 존나 예민했어 배고파가지고. 후춘 누나 꽃핀이 개적고 무엇이냐고? 강한 순서입니다. 저는 강한 자에게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가만히 있었는데 후춘 누나 눈 맞췄는데 뭐 안 입고 와? 뭐 불만 있어? 표정이 불만이 가득한 표정인데 이런. 아니야 눈 깔고 어제 하루 종일 눈 깔았어요 진짜. 마그 작아요? 됐어요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눈 깔고 다녔어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지.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 1등 아 그때는 그걸 했었어. 처음에 이제 갔는데 그래도 이제 우린 케마인데 꽃핀이랑 후주는 케마 안하니까 후주는 케마 안하니까 우리고 마스크를 써라. 처음에 다 만나는데 주섬주섬 마스크를 끝내더라고. 마스크 군단이 됐어. 근데 안만 봐도 마스크 낀 게 존나 웃긴 거야. 네 명이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어차피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녔지.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저번에 홍수에서 술을 먹었는데 나는 솔직히 나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알았거든? 저번에 홍대에서 술 먹었는데 계산하러 간대. 혹시? 이러고 내가 모른 척 했거든. 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러셨거든. 되게 실물이랑 방송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나봐.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혹시 쫀득님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아 네 맞아 하고 사진 찍고 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마스크 끼고 다녔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다 선택장애 와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1등한 사람이 밥 먹으러
그밥 먹기 정하기 했는데 그 1등이 후준 누나였거든. 1등이 후준 누나였는데 못 정했어. 그래서 꼬필 대신 정해 좀. 팬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스테이크 먹고 팬스테이크 먹는데 직원분이 조금 까칠하시더라고. 그 우리가 그 세트 메뉴 두 개, 그 다음에 단품 스테이크 두 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직원분이 하나하나 못 들어주셨나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혹시 그 단품 시켰는데 안 나오나요? 했는데 그 직원분이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 세트 두 개 단품 하나 맞나고 물어보셨는데 맞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나요? 그 단품 하나 주세요. 이러고 그 너무 그랬지. 좀 당황했어 솔직히. 메일 받은 거 어떻게 했냐고? 무슨 메일? 다 찐 떠들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네 그냥 하나 더 주세요 이러고 먹고 존내게 먹고 그리고 이제 또 히오스 상금 30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카드 슬래시 했죠. 히오스 30만원 받은 걸로 카드 슬래시 하고 그럴 땐 매니저님 계십니까 하면 된다고? 아니야 어제 저 누나가 이제는 옛날에는 리에 살았는데 이제는 읍에 산다 했어. 옛날에 진짜 시골이었는데 이젠 괜찮다 했어 그래도. 어제 그랬지. 후준 누나한테 그때 후준 누나가 식공 대회 때 후원했었거든 10만 원. 이거 누나 돈이야 했더니 내가 소형 재단에 먹을 소형이 먹으라고 준 돈을 네가 왜 가져가? 이러고 씨 어쩌라고 나보고 어 내가 이겨서 쟁취한 건데 어 내가 이겨서 쟁취한 건데 그거 어제 진짜 하루 종일 후준 누나 때문에 눈 깔고 나야 나 진짜로. 뭐만 하면은 불만 있어? 아니 뭐 그냥 쳐다보면 불만 있어? 이런 아니 와 하루 종일 눈 깔고 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반격할라 하잖아? 존나 꼬라봐요. 아 미안 이러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방구석 옆보기 때문이에요. 진짜 클립 보내지 말아주세요, 님들. 진짜 이거 진짜 확 한 대 때릴 수. 진짜 조심하자. 조심하자. 선 넘기 너무 재밌고요. 중득. 밥 먹고 이제 이자카 가가지고 사케를 조졌지. 이제 연두 누나 사케를 처음 먹어보더라고. 이거 뭐야? 이거 구멍에 얼음도 있네. 맞아 이거 시원하게 먹으라고 얼음도 있어. 이래가지고 사케랑 오뎅탕 오늘 존내 맛있게 먹고. 얘기하다가 그 사주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사주 꼬피님 이쁘냐고? 뭐 외모 물어보지 맙시다. 다들 뭐 이뻐요. 근데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본인들도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주 보러 갔죠. 그 개인 사주.